똘똘이 지금 여기 콧줄이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붙이러 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도 마시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자. 내 새끼 완전 환장해. 힘도 없어. 목도 못 가. 많이 아픈가? 딱히 있어? 없지. 갔다 올게. 결국 또 들어가네. 아무튼 우리는 한 번에 나간 일이 없어, 그지? 여러분 저 원래 보이시려나? 왜? 원래 이 바지가 엄청 헐렁헐렁했는데 살이 너무 쪄가지고 딱 죽어야지. 에이짱. 똘똘이 나죠. 그래도 내 새끼 간만에 콧바람 쓰네. 그치? 진짜 온 몸에 근육이 다 빠졌어요. 그나마 있던 허벅지에도 다 빠졌어. 앞발 쪽에는 근육이 아니라 굳어서 딱딱하고. 그치? 운동을 시켜줘도 못해 이제. 잘못하다가 뼈가 부러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너무 무리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똘똘이 괜히 힘들게 하는 것보다 편하게 있게 해주는 게 최고지. 똘똘이 병원 입성. 쪘다. 네, 안아주세요. 오빠 내가 좋아하는 커피 알지? 사와. 갔다 올게. 우리 또리 눈동자에 언니 있네. 그치? 고마워. 언니 봐줘서 고마워. 짠. 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 이름이 뭐였지? 헤이즐넛 크림 라떼. 헤이즐넛 크림 라떼 진짜 맛있어요. 안에 크림이 잔뜩 들어있어요. 딱 봐도 살 잘 찌겠죠? 오늘 똘똘이 눈 크다고 칭찬받았지. 눈이 너무 크다고. 콧구멍 작고. 콧구멍이 작아서 콧줄을 굵은 걸 못해서 밥 먹을 때마다 힘들어. 아니 근데 솔직히 찍는 거 아플 것 같은데 이거 찍었거든요? 아플 것 같은데 너무 잘 참아. 눈도 깜빡 안 하고 잘 참아. 엄청 아플 텐데. 난 내 몸에 호치키스 뽑는다고 생각하면 나는 자지러졌다. 맛있겠다. 이걸 퍼먹어요. 이게 진국이지. 에기스. 설치를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는 나를 위한 상이야. 무지작도 아닌데. 너무 맛있어. 짠. 에뛰드에서 뭐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사러 왔다가 또 왕창 한 6, 7만 원어치 질렀어요. 외행이야. 근데 저기에 그거 있다? 에뛰드에서 버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자기 피부톤에 맞는 컬러 찾아주는 거? 100가지? 근데 그거 예약해야 되더라고. 나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어. 나 진짜 해보고 싶어. 나 아직도 그런 게 궁금하더라. 굉장히 광고같이 말하고 있지만 광고 아니고 진짜로 갔는데 막 상담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거 뭐예요? 커스터마이징 파운데이션이요? 이랬더니 아 저 예약하셔야 돼요. 내가 아 네. 그렇게 파운데이션이 많아도 하고 싶고 그렇게 파운데이션을 많이 써봤어도 내 피부톤에 맞는 게 딱 맞는 거 갖고 싶어. 됐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오랜만에 홍대에 나왔어요. 아니 오늘 추석 당일이라서 아무도 없어. 길거리도 아무도 없고 문 연대도 아무도 없어. 밥 먹으러 왔는데 연대가 많이 없어서. 아! 나 발가락 휘황찰 나라지. 대신 내 뚜리도 화려해. 뚜리 뭐가 화려해? 됐다 이거. 뭐 다 닫았어. 누가 오늘은 추석 당일에 문을 여냐? 추석 당일이에요. 깝치지 마. 이거 내 거야. 내 브이로그야 이거. 나레이션 오빠가 넣지 마. 계속 말해. 랄랄랄랄랄랄랄랄. 느낌이 있구만.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좋아. 카메라를 막 들고 다닐 수 있어. 그치. 나 쪼다여가지고 카메라 아직도 못 들고 다니거든요. 아 홍대 내 거다. 헤이 저거 찍. 아무도 없어 진짜. 그러니까 뛰어나. 야 여러분 홍대 이렇게 사람 없는 거 보셨어요? 내가 해보고 싶다. 뭐 나오지도 않을 거면. 어 진짜 한적한 홍대 거리. 보여? 어 아무도 없어. 와 약간 좀 같아. 어 좀비. 이렇게. 안챙. 어 안챙피. 근데 원래 이런 절대 못하거든요. 말했잖아 쪼다라고. 깡 쪼다.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약간 텍사스 전기톱 사진 찍고 거기 홀딱 벗고서는 저 이것만 입고 도살하는 거. 그럼 오빠 어, 사주면 입을 거야? 어. 어? 그럼 그거나 입어. 내가 네덜란드에서 사온 그 앞치마.
왜 그거 안 입어? 내가 사다 줬는데. 난 입을 수 있어. 오빠가 사다 주면. 그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진짜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약간 그 아포칼립스물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야. 다들 없고 우리만 살아남았지. 그리고 먹을 거를 찾아 헤매는 중이야. 근데 진짜로 그런 재난 상황에 닥치잖아? 그러면은 오빠같이 살 안 찌는 사람들은 금방 죽는다고. 아니 더 악착같이 살을 아니 축척을 못해서 조금만 못 먹으면은 바싹 빠져버리잖아. 나같이 최소 열량으로도 최대 이걸 낼 수 있는 애들만 살아남는다고. 오빠 진짜 좋은 세상에 태어난 거야 오빠는. 내가 항상 술 쪽일 때 콧구멍을 크게 벌리지. 숨을 많이 쉬게. 금동아 산책 갈까? 금동. 금동?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오빠가 나가봐. 따라 나가. 가자. 이렇게 링을 끼고 나갑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링 끼고 산책해요. 우리 금동이 흥분한 거 봐. 금동아 여기. 가자 빨리. 금동아 가자. 가야지. 갑시다. 가자. 금동이 또 신났네. 눈 찔릴 것 같아. 뾰족뾰족해서. 그니까 계속 한 번씩 돌아보는 게 귀여워. 그러니까 우리 잘 오고 있는지 꼭 한 번씩 돌아본다? 너보다 잘 가. 너 우리한테 묶여있어. 대충이 아빠니. 한번 다시 보여줘. 말로. 엄청 세련되고 섹시해. 그치? 가자. 뛰고 싶어? 어두워서 겁나나 봐. 괜찮아? 울렸어? 응. 어디 울렸어? 눈. 눈? 여기 침이 묻었네. 아파. 어떡해. 진짜 눈 울렸어 진짜로. 예쁘지? 우리 여기 산책하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여기까지 시원해서 좋다. 나 저거 찍어줘. 뭐? 아 오빠 완전 쪼꼬미 됐네. 콧물. 콧물? 왜 굳이 콧물까지 했을까? 얘 인권은? 여기가 저희가 맨날 산책하는 산책길인데요. 이제 곧 이사를 가거든요. 한 달 남았나? 괜히 뭔가 기분이 그렇다. 여기 진짜 추억이 많았잖아요. 좋은 일도 많았어. 맞아. 여름 끝났다. 겨울은 안 오면 좋겠다. 나 겨울 싫어. 가을이랑 봄이 제일 좋아. 날씨 좋을 때가 좋아. 구름 예쁘고 하늘 예쁘고. 반바지에 긴팔 입는 날씨. 맞아 맞아. 아 올 여름에 좀 막 너무 일이 많았어가지고 드디어 끝났네. 예쁘다 그지? 푸릇푸릇하고. 곧 있으면은 겨울 되면 삭막해지겠지? 그래도 예쁠 때 예쁜 모습 보고 떠나서 다행이다. 내가 금동이랑 여기서 찍은 것도 있다. 그치? 겨울에. 금동이가 추워 이거. 네, 최애 영상. 금동아 이제 집에 들어가서 씻고 수우파 보자. 수우파. 노제가 안 나오는 수우파는 서운하겠지만 수우파 보러 가자. 아 역시 다리 카메라 안 잡히네. 엄청 큰데. 엄청 크고 동그래요. 다리 왜 이렇게 크지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추석 당일이잖아요. 한가위? 어머 구름이 가린다. 구름이 엄청 빨리 지나가요. 오 예쁘다. 오늘 뭔가 잉여 같지만 재밌게 지냈다. 바이. 오늘 영상 끝. 끝.